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수수 캔으로 된거 있잖아요. 그거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제가 캔을 따가지고 물을 쭉 빼놨어요. 이렇게. 빼갖고 양푼에다 이렇게 담아놓고요. 우리가 가끔 어디 음식점에 가면은 이런 걸 주더라고. 그래서 난, 아유, 저것도 쉬운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이. 양파, 당근, 또 저는 요즘에 피망을 너무 좋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피망 좀 넣고 이제 들어가는 거는 설탕, 소금. 그리고 이제 저는 건포도. 이게 맛있더라고요. 새콤달콤하면서. 그리고 일단은 캔 하나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오이 제가 썰을게요. 이렇게. 썰으면 돼요. 어차피 들어가면은 다 섞여지고 저기 하니까. 그냥 적절하게 써세요. 그리고 이제 양파. 양파 조금만 넣으세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니까. 양파 속에 있는 그 막이 있어서 약간 미끄럽긴 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진작에 좀 썰어놓고. 양파 제가 물에 좀 담궈가지고 매운맛을 조금 뺐어요. 양파는 그 물에 담궈가지고 매운맛을 좀 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너무 매우면은 먹는 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안에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아우 매워. 물에 담궈놨다가 조금 썰어도 이렇게 눈물이 나네. 아 양파 도 골랐어. 그리고 이제 여기 피망. 피망은 참 이게 진짜 내가 피망을 요즘에 피망하고 양파를 너무 좋아해서 탈이야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 소리가 나냐? 야문 게뭐 소리가 노래나냐? 큼직큼직하면 아무래도 이제 마요네즈랑 이제 섞어 놓으면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수분이 빠지면 뭐 하니까. 아우 색깔 너무 예쁘다. 저는 요즘에 이걸 너무 좋아해서 탈이요. 한 3개 정도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괜찮아요. 굳이 꼭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예 마트에 간 김에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한 주먹 넣어요. 어우, 진짜 오랜만에 내가 참. 그리고 이제 소금을 조금만 넣으세요. 요만큼. 쉽게 말하면은 커피 스푼으로 싹 씻어갖고 하나. 그리고 설탕은 여기가 지금 옥수수 콘이 좀 단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채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제가 요 스푼으로
3개만 넣을게요. 3개 넣고 이제 간을 패보고 싱거우면은 더 넣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숟가락을 제가 항상 사용해가지고 넉넉해 갖고 한 3스푼 반 정도. 4개 넣어도 상관없겠네요. 넣어보고 간이 안 맞으면은 더 넣으면 돼요. 빛깔 자체가 맛깔스러워 보이네. 진짜 그러니까 음식은 예술이다, 예술. 조화롭네. 뭐든지 이렇게 굿에 갇혀 갖고 나면은 그러게요. 다들 자뭐저 위에 선배들도 많고 음식하는 그 요리사분들도 많겠지만은 음식은 무한해요. 본인이 넣고 싶은 거 넣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저도 이렇게 하면서 입에 침이 보이네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제가 간을 보고요. 싱거우면은 소금을 조금 더 넣고 안 싱거우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볼게요. 맛을 보고요. 아까 제가 커피 스푼 반 스푼 넣었죠? 소금 조금 더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스푼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수북하게. 커피 스푼 하나. 캔 하나에. 골고루 이렇게 쳐서 주면 돼요. 마요네즈 넣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뭐야 캔을 따가지고 조그만 그 바구니에다가 일단은 쏟아 부어놔요. 그러면 이제 물이 쭉 빠지잖아요. 그 그대로 하면은 질척 끓여서 안 돼요. 왜냐면 마요네즈 들어가지, 설탕 들어가지, 소금 들어가지. 이게 한참 지나고 나면은 또 물이 고여요. 이 고기 야채에서 물이 나와서 이런 건 해서는 이제 얼른 먹어 치워야 돼요. 이게 오래 놔둘 그런 음식은 아니거든요. 제가 담아볼게요. 건포도 들어가니까 좋네요. 건포도가 이렇게 묻혀놓으면은 이제 약간 이제 말라갖고 고여 있는 상태에서 먹을 때 정도 되면은 쫀득쫀득한 게 새콤달콤한 게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과 똑같은 거는 싫어하니까. 다 손맛도 틀리고 하는 방식도 조금은 다 틀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식으로도 괜찮고요. 또 이렇게 나는 뭔가 좀 허전해서 뭘좀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제가 넣는 것보다가 더 이상 안 넣어도 괜찮아요. 뭐 그냥 콘에다가 그냥 오이 있으면 오이 좀 조금 썰어서 넣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굳이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집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썰어가지고. 음식은 손끝에서 맛이 난다고 뭐든지 재료도 싱싱하고 원 재료가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제 부재료들이 야채들이 싱싱하면은 아무래도 맛도 좋고 이제 여러 면으로 좋겠죠. 영양면으로. 일단은 이런 음식을 할 때는 야채를 싱싱한 걸로 이제 구입해서 쓰세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거뭐좀 싸다고 해서 약간 뭐좀 이상한 거별볼일 없는 그런 거 사시지 말고 저는 오늘 마트에 가서 오이가 저번에 보다 오이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떡해요. 내가 오늘은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요 재료에 대한 거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좀 신선한 걸로 해서 이렇게 먹으면 우리 가족이 먹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옥수수 캔 이거 통조림 이거 샐러드는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가끔 음식점 가서 이렇게 보면 좀 나와요.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안 그러면 이제 그 버트에다가 이렇게 철판 코 접시 같은 데다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겠다는데 전 살면서 먹어보기만 했지 처음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세상 좋아졌어요. 내가 모르면은
할줄 아는 사람한테 어드바이스를 얻어요. 그러면은 국물을 쭉 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당근 넣고 뭐 오이 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간을 잘 맞춰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좀 색다른 맛이 나잖아요. 뭐 다른 음식하고 곁들여도 아무 이상 없이 아주 맛있고 좀 깔끔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다이어트에도 그렇게 좋대요.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를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좋을 거예요. 저도 좀 뚱뚱해서 신경 좀 많이 써요. 먹는 거좀 줄이고 이러거든요. 네, 여러분들 성원해서 글쎄요, 오늘도 제가 아는 지인 집에 갔었는데, 어우, 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어우, 막, 이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로 눈빛으로 저를 너무 이제 이렇게 봐왔던가 봐요.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맨날 보겠다고 저 보는 데서 생활요리 곰금순 그 구독을 딱 눌러주시고 집에 가서 봐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저를 가끔 만나면 그렇게 이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그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구독, 추천,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